전국의 많은 자치단체가 이건희 미술관 유치 전쟁에 뛰어든 가운데 대구 시가 시 자치 예산으로 이건희 미술관을 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옛 경북도청 자리에 짓겠다면서 땅 소유권을 가진 정부에 터를 내어달라고 제안했는데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건희 미술관을 너도 나도 자기 지역에 짓겠다며 대구와 경주, 부산, 창원, 진주 등이 나섰습니다. 수도권 유치가 유력하다는 일부 언론 기사가 나오자 대구시가 초강수를 내밀었습니다. 시 예산으로 옛 경북도청 자리에 지을 테니 땅을 가진 문화체육관광부에 터 사용에 동의해달라고 제안한 겁니다. 그 부지에 건립될 미술관 및 관련 시설의 건축비 약 2,500억 원 전액을 대구시비와 시민성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대구시가 내건 이름은 이건희 헤리티지 센터. 도청 건물 자리에 이건희 미술관을 짓고 그 옆에 이건희 컬렉션의 수장고가 될 보존센터를, 미술관 앞마당 쪽으로는 음악 분수와 야외 공연장 등을 갖춘 문화 복합 공간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건희 헤리티지 센터가 들어서면 삼성 상회터와 이건희 생가, 대구 오페라하우스, 삼성 창조 캠퍼스를 잇는 이건희 로드를 완성해 관광 자원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공사기간 4, 5년 동안 건축비 2,500억 원을 마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면서 7,400여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해마다 방문객이 대구에 쓰고 가는 돈만 1,200억 원이 넘을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대형 사업 유치전에 올인하는 사이 기존의 문화예술 인프라는 척박해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란 지적도 있습니다. 내년 2022년 지방선거를 노리고 안 돼도 그만, 또 되면은 자신의 치적으로 삼으려고 하는 아주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는 것이 아닌가. 대구시는 조만간 유치 제안서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